그럼 먹는 게 아니다. 그럼 먹는 거 아니야? 밥 먹자. 네. 네 온다 해갖고 무거워라. 아니 무슨 소원머리 잡으셨어요? 먹어도 돼요? 먹으라고. 싸지. 와. 구워줘야 되나? 제가 구울까요? 그런데 사실 고기 잘 못 굽는다. 네. 소고기 뭐 잘 굽는 방법 있나? 많이 구워서. 아. 좀 덜 익을 때 먹어야 빨리. 아 소고기. 네. 그래. 뭐 좀 손놀림이 좀 다른데? 와. 제 얼굴만 한 것 같은데요. 이거 다 채우려고? 네. 오. 근데 저는 누구예요? 네가 누구냐고? 내가 누구고? 할아버지? 할아버지? 아니, 기억이 잘... 네 몇 살인데? 스물다섯이요. 네, 쉰여덟인데. 33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. 삼촌 아이가 삼촌. 삼촌. 그냥 삼촌이 아니고 우리 삼촌 아이가. 내 삼촌. 누나 딸 아이가 니가. 우리 엄마가 누구? 니네 엄마가 누군지 내한테 물어보나? 지금 기억력이 안 좋아. 엄마 집에 계시잖아 지금. 우리 엄마 집 나갔어요. 누나도 집 나갔나? 네 제가 많이 먹는다고. 언제? 어제? 어제? 네. 근데 저희 엄마가 누구예요? 누구보다 네가 딸인데 네가 잘 알 거야 이거. 저 지금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. 나도 몰라. 아직 정체가 안 드러났어. 누나가 누구지? 먹어도 돼요? 누나. 먹으면 되나? 네. 그래. 아이고, 그래. 순서가 바뀌었네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식탐이 많았다, 니가. 그, 니는 두 개, 내는 하나. 네. 중학교 졸업식 때 보고 지금. 처음 본다 이거. 응. 반갑다고. 보고 싶었다고. 그건 아니고. 너 엄마가 밥 안 주나? 지금 나갔다. 아 어제 이후로 그럼 아무것도 못 먹나? 아빠는? 아빠 없는데. 괜찮습니다. 중학교 졸업식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. 태어날 때부터. 있었는데. 네 태어날 때 분명히 아빠 있었는데. 나는 지금 네가 아까 준 한 조각 지금 그것도 다 못 먹고 있는데. 응? 맛있지? 응. 아이고 참 잘 먹네. 네 위에 오빠 하나 있다 아이가. 세윤이. 오빠. 유세윤이. 오빠도 지금 나갔나? 네. 아. 잘 먹어가지고 내가 특히 이뻐했다 아이가. 지금 뭐 하노? 취미로 유튜브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몇 만인데? 몇 명이고? 몇 만까지 아니고 뭐 몇 명이고? 315. 315명? 315만 명. 315만? 조카야 인사 받아라. 아 왜 이러세요? 아니지. 아니 삼촌. 아니 삼촌도 유튜브 한다고. 나 그냥 소소하게 그냥. 소소하게요? 몇만? 42만? 입니다. 아 소소하게. 아유. 못하다 그냥 네 먹는 거 안 봐도 그냥 네
못 먹는 건 없나? 야채. 아, 채소 못 먹나? 네. 다 좋은데 네 그릇에다만 그렇게 쌓아놓으면 왜 안 해? 얘도 하나 좀 버려줘야지. 그래. 아, 잘 먹네. 네. 근데 고기밖에 없어요. 어? 딴 거 딴 거? 입맛 좀 맛있지 모르겠네. 곱창. 곱창. 소곱창. 완전 좋아요. 곱창 드세요. 고지혈증에서 잘 안 먹는다. 제 거. 이거 하나만 먹대, 그래도. 이거밖에 없네. 이렇게 많은데. 어, 그래. 물 안 물어. 됐나? 맛있나? 어, 맛있네. 고기 많네. 와, 그거를 지금, 와. 아까워. 꼭꼭 씹어 먹으라. 내가 걱정했는데 다 먹는다고? 내가 면치기는 봤는데 곱창치기는 처음 본데. 오, 이런 불판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면서 먹는 거는 처음이다. 끓여 먹은 건 한 번 있다. 어, 라면. 라면. 어. 라면 맛있겠다. 그래, 라면 두 개밖에 없다. 근데 제 고기는 그걸 다 몰랐고. 미안한데 나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. 라면 두 개밖에. 니 하나, 니 하나. 하나 드시려고요. 니 라면 몇 개 먹는데? 스무 개. 어? 식비가 한 달에 몇백 나오겠는데? 한 500. 식비가 한 달 500이라고? 라면밖에 안 먹어요? 있어봐라, 내 냉장고 좀 찾아볼게. 바다 낚시 가가지고. 아. 내 직접 잡아옵니다. 한 5년 전에. 알래스카 북극곰이랑 싸우면서 내가 잡은 연어. 어, 근데 꽝꽝 얼려놨지. 걔한테 먹어도 된다. 신선하다. 근데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걸 잘라서 줘야지.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충분하노. 어? 그걸 통으로 먹는다고? 나 맛은 좀 보자. 라면 뿐다. 어? 어, 뿐해. 아, 지금 정신이 없네. 맛있겠다. 야. 어? 다 가져간 거야, 너? 아, 그게 내 거야? 잘 먹겠습니다. 그래. 면 따로, 국물 따로 끓여 먹나? 응? 무슨 소리예요? 대화는 통해야지, 뭐라지? 면 먹고 어, 국물 따로 먹고 그러나? 그냥 먹는 거죠. 그 어렸을 때 누나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.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먹고 막. 조회수 잘 나오는데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런 건 있어. 고정관념은 깨야 돼. 어? 이런. 손을 먹어. 오. 괜찮으세요? 안 찮죠. 뱉으면 안 돼요? 이름을 조회수 올라요? 조회수 올라요? 아, 그래요? 맛있죠? 진짜 괜찮으세요? 배불러. 서울은 계속 이렇게 내야 되죠? 에? 맛있다는 아, 이 느낌을 주면 돼서 더 안 볼 것 같은데. 닥칠까? 더 없어요.
맛있겠다. 초밥 좋아하나? 완전 좋아요. 참치. 참치 초밥 좋아하나? 먹어도 돼요. 먹어라. 뭘 먹어도 돼요 하고 지만 먹는 게 문제긴 한데. 맛있다. 그러면서 딴 거 없어요. 응? 다른 거 맛있는 거. 뭐고? 닭다리. 대박. 어? 닭다리. 이게 닭다리라고? 우와. 이렇게 큰 닭이 어딨노? 소중닭. 아, 나는 고문인데, 나 진짜. 솔직히 못 먹겠는데. 그럼 될 거. 시간이 한 반시 예를 들자 또 맛있고 다 안 드세요. 아 진짜 아유 엄마 아버지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걔가지고 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. 진짜다. 진짜 배부르. 아 진짜 배부르. 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. 그럼 무슨 보세요? 그 먹는 게 아니다. 그 먹는 거 아니야? 네 술도 많이 마시나 혹시? 많이 먹으면 한 4병. 공손해지네. 됐나? 아직 바지 벨트도 안 불렀어. 불러야겠다. 아니 연어가 이만한데 간장을 이만큼. 연어가 이만한데 간장 종지를 네 그릇이야 네 그릇. 응? 누나한테 그 연락 오면은 한번 밥 한번 자시러 오시라 캐라. 엄마가 더 많이 먹는데. 네가 이렇게 설정해주면 다음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만큼 먹어야지 지금 말이 되는데. 근데 딴 건 없어요. 어?